생각들 많이 하시죠? 돈 나갈 땐 많은데 돈은 없고 정말 죽겠다. 자, 그렇다고 내야 할 세금 안 낼 수도 없고 심지어 설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부님들의 이런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러나 실속은 꽉 차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설날 특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각종 세금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돼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유통업계는 2, 3만원대의 저렴한 패키지 상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선물할 곳이 많아서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체국 쇼핑을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무려 7,196개의 지역 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오는 2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 설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